오늘은 모악산을 갑니다. 모악산은 전라북도 완주군과 김제시, 전주시에 걸쳐 있는 산으로 전라북도의 도립공원입니다. 모악산은 어머니의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설에 의하면 이 산의 봉우리에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형태의 바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모악산을 오르는 여러 등산로 중에서 특히 금산사 방면은 봄철에 벚꽃, 진달래와 철쭉이 유명하여 모악춘경이라 불릴 정도의 수려함에 호남 4경 중 1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모악산은 동쪽 완주군 구이 방면, 서쪽 김제 금산사 방면, 북쪽 전주시 중인동 방면으로 많이 오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구이 방면의 등산로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등산로입니다. 모악산 관광단지 주차장에 도착하여 등산로로 진입합니다. 등산로 초입부터 대운사 전까지는 완만한 산책로를 오릅니다. 대운사 직전에 경사가 있는 계단이 나오고, 대운사를 지나서는 정자를 지나 쭉 급경사 구간이 이어집니다. 그 이후에는 무제봉, 전망대를 지나 정상 입구까지 다소 완만한 경사를 오르게 됩니다. 정상을 찍고 다시 돌아 나와 하산을 시작합니다. 하산길 초반은 급경사가 이어지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대간바위를 지나면 천이람으로 가는 기점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천이람으로 오릅니다. 천이람부터는 선도의 계곡이라 이름 붙여진 등산로를 내려갑니다. 이 등산로를 따라 물소리를 들으며 여러 바위나 폭포 등 소소한 볼거리들을 보고 편백숲을 지나 원점 회귀합니다. 오늘의 등산로는 총거리 4.5km, 정상고도 794m를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오르내리는 코스입니다. 그럼 같이 가실까요?